이번 시간에는 곡선형 자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툴 도구에 있는 타입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일 메뉴에 가셔가지고 New 다음에 Legacy 타입들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옵션 창이 나타나면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Legacy 타이틀을 쓸수 있는 디자이너가 떴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쓰는 도구는 이 패치 타입 툴입니다. 이것은 우측으로 약간 기울어진 타입 툴이고, 이거는 좌측으로 기울어진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건 패스 타입 툴을 먼저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 곡선을 부드럽게 그리기 위해서 마우스 컨트롤을 지그시 누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곡선을 누르고 있으면 이 타입 핸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누르지 나서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곡선을 위해서 또이 정도에다 눌러가지고 또 이렇게 빼면 비슷한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까지 만들고 또세 번째를 여기에다 찍고 또 핸들을 조금 나타나게 부드럽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돌리고 네 번째도 여기에서 찍고 이렇게 부드럽게 돌립니다. 자, 그러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위치를 보면서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 포인트를 보면서요. 이렇게 조정하시고 여기도 포인트를 넣어서 높음을 좀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글씨를 쓰는 것은 이건 우측으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글씨를 쓰는 거고, 이건 좌측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글씨를 쓰는 겁니다. 오늘은 이쪽 우측 상태로 해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이걸 누르고 나서요, 이 위에다가 패스가 입혀진 상태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글씨를 쓸수 있는 이렇게 커서가 깜빡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폰트를 먼저 지정하시고요. 배달은 민족 토양체를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폰트 색깔은 청색으로 바꾸고 나서요,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곡선은 자막 만들기라고 글자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폰트가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뒷글씨가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좀 줄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폰트에 스트로크를 입혀보겠습니다. 스트로크는 아우토 스트로크로 해서 입혀보겠습니다. 아우토 스트로크. 그래서 칼라는 노란색 계통으로 해서 입혀주시고, 사이즈는 좀 크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 타입이 솔리드인데, 여기도 솔리드를 리니어 그래니트로 해서 편하게 여기 부분만 빨간색으로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그러면 꼭 예능형 자막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곡선형 흐르는 자막 만들어 가지고 닫은 후에요. 여기에서 프로젝트 통해서 만들어진 걸 가져다가 쓰면 위에 이렇게 자막이 멋있는 자막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곡선이 흐르는 자막 만들기 강의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